안녕하세요, 오사카맨입니다. 오늘은 AGF 브랜디 7종을 준비했어요. 먼저 카페라토리 스트로베리 쇼콜라라떼예요. 새콤달콤한 딸기의 풍미에 화이트 초콜릿의 향과 맛이 진한 우유와 잘 어우러진 화이트 쇼콜라라떼로 안에는 총 6개의 스틱이 낱개로 들어있어요. 컵에 스틱 하나를 붓고 뜨거운 물 160ml를 부어주세요. 한 개의 스틱은 9.4g으로 약 48칼로리 정도예요. 스틱을 부으니 달콤한 딸기의 향이 벌써 느껴져요. 부드러운 크리밍 파우더가 들어있어 색이 하얀색이에요.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살짝 핑크빛이 돌아요. 분말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저어주면 맛있는 딸기 우유의 맛에 화이트 초콜릿 맛도 은은하게 느껴져요. 다음은 카페라토리 크림 브릴레 라떼예요. 마찬가지로 6개의 스틱이 들어있어요. 한 개의 스틱이 11.5g이고 각각 53칼로리예요. 동일하게 뜨거운 물 160ml를 부으면 완성이에요. 에스프레소에 진한 우유가 들어가고 고소한 캐러멜리제의 풍미와 달콤한 커스터드 맛을 맛볼 수 있는 카페라떼 제품으로 집에서도 손쉽게 크림 브릴레의 맛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카페라토리는 향과 맛이 깊어서 특히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은 홍차 오레 당지로프 스틱이에요. 기존의 홍차 오레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당지를 절반으로 조절한 제품이라서 부담이 적어요. 안에는 8개의 스틱이 들어있고 27칼로리로 칼로리가 낮아요. 엄선한 아삼 찻잎을 100% 사용한 로얄 밀크티로 한 잔에 120mg의 폴리페놀이 들어있다고 해요. 뜨거운 물은 160ml만 부으면 되고, 아이스의 경우 절반만 부은 뒤 얼음을 6달 넣고 잘 저어주면 돼요. 향긋한 밀크티의 냄새가 좋고, 고급스럽게 맛있어요. 다음은 루이보스 오레 브랜디 스틱이에요. 루이보스의 은은하게 달콤하고 향긋한 향에 우유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루이보스 밀크티로 카페인은 들어있지 않아요. 6개의 스틱이 들어있고 1개의 스틱이 43칼로리예요. 루이보스는 향이 풍부한 차이지만 카페인이 없어서 카페인을 못 드시는 분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. 거기에 라떼로 먹을 수 있어서 더 풍미가 좋아요. 크리미한 라떼의 부드러운 맛에 향긋한 로이보스의 맛이 첨가되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다음은 카페오레 칼로리아프 스틱인데요. 기존의 맛있는 카페오레의 맛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칼로리를 절반으로 줄여서 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27개 입과 100개 입의 대용량 제품도 있어요. 한 잔에는 폴리페놀이 260mg 들어있다고 해요. 크리미하고 스위트한 맛이 잘 느껴지는 카페오레예요. 한 스틱에 5.4g이 들어있고 21칼로리로 한 잔의 칼로리가 낮아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칼로리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 카페라떼의 맛은 그대로 느껴져서 너무 맛있었어요. 다음은 AGF 브랜디 녹차오레 스틱이에요. 안에는 총 20개의 스틱이 들어있어요. 한개 스틱에 뜨거운 물을 180ml 부어 먹거나 90ml의 뜨거운 물을 붓고 잘 저은 뒤 얼음 6알을 넣어 아이스 녹차라떼로 먹어도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. 한 개에 9.7g에 44칼로리의 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저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따뜻한 녹차라떼로 먹어봤어요. 녹차의 쌉쌀한 맛이 살짝 느껴지면서 우유의 부드러움이 맛있게 감싸줬어요. 녹차라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려요. 마지막은 카페라토리의 더 녹차라떼인데요. 믹스의 개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전문점에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품질을 올린 제품인데요. 녹차와 우유 모두 우수한 원료를 사용했어요. 훨씬 진한 녹차 라떼의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. 다양한 AGF 제품들은 오사카맨에서 만날 수 있어요.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